올해 처음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3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저희가 정규 앨범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수록곡이랑 특히나 타이틀곡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들어주시고 이번에 퍼포먼스도 난리가 나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무대에 댄서분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청소까지 한 거는 약간 짐승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 같은 퍼포먼스. 짐퍼. 짐퍼. 열심히 보정을 하면 돼. 저희가 회사에 직접 건의했어요. 댄서분들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회사분들께서 말 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드림캐처 컴퍼니 식구들. 그리고 진짜 前回ショートヘアだったダミちゃんは今回ロングヘアに変身したようですね。네긴머리로돌아왔습니다색다르죠2년만에긴머리도해서제가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감각이없어요그래서막머리로겉옷입으면겉옷에껴입고막이러더라고요걱정하기가쉽진않아네목이따싶더라고요청소까지하고가는아이브유현ちゃんは何か自慢したいことがあるそうです아저희오늘의헤어를조금소개시켜드리자면반짝이에요반짝이반짝이처럼보여요약간비듬처럼보인다고해가지고좀걱정이긴한데그래도이거그렇게얘기안했으면아무도그렇게생각안하셨을거예요아그래그럼비밀이에요 아니어두운데서보면반짝인데이게밝은데서보면조금그렇더라고요진짜로네아니야아니야무대에서조명이랑보면은또반짝이가조명이랑만나면아시죠더반짝반짝맞아요보이는안무중에서헤드뱅잉을하는부분이있거든요여러분도같이따라해주세요어떻게 같이헤드뱅잉이렇게이렇게저희가이번에약간바닥도쓸고갈예정입니다저희머리로네저희모든이제음악방송의바닥은저희가책임지겠습니다걱정하지마세요여러분네걱정하지마세요이렇게청소까지하고가는아이돌드림캐처 아지금저너무떨려요사실맞아좀떨려요솔직히맞아요네아니이번이왠지모르게왜이렇게떨리지그러니까이번앨범이특히나자기만족도가너무높은앨범이에요 그렇기때문에열심히준비했너무열심히준비해서너무빨리보여드리고싶었어서그런지더떨리는것같아요이번에아뭔가썸녀들도없어서 더떨리는것같아요맞아맞아그거하면서썸녀들이있으면좀풀리는데이번에는못돌아오시니까팬の皆さんテレビの前から応援してあげてください今回もダークな雰囲気で制作された MV どんなストーリーが込め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저희가원래큰제목주제가디스토피아고이번에는더 Tree of Language 라고언어의나무라는네그런부제가있어요그러니까이제일상생활에서덜어받을수있는언어에대해서의상처그리고뭐언어로서행복을느낄수도있겠죠뭐그런거를이제내용으로삼고있는데곡의우리타이틀곡스크림에대한곡의주제는마녀사냥입니다여러분이번노래가그마녀사냥을모티브로한노래거든요그래서저희또세계관이또사람들의말로인해서상처도받을수있고행복도얻을수있잖아요그말을이용해서중세시대가사로한번써봤습니다여러분들사람에게상처주는말은하지맙시다아셨죠저는일단저희다들너무마음에들어요자기만족도가정말높은앨범이에요이번에는저희가또작사에도참여를많이했고네수록곡도정말좋으니까다들어보시봐주세요아무래도처음저희가이번에3년만에처음정규앨범이었는데정말퀄리티를엄청높이려고많이노력을했었던것같아요저희가또일본앨범준비도같이하고있거든요좀시간촉박하긴했는데되게열심히잘준비했어요그에비해서칭찬해こちらでは同じパートを何度も見返すガヒョンちゃんを発見何を見ているのでしょうか이부분이제일어려워서제가진짜연습많이했거든요근데아직조금부족한것같아가지고좀더임팩트를어떻게줄수있을까하면서보고있어요 아무래도소품을이용하니까좀제스처같은게너무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이고 제 표정도 좀 경고 이런 메시지를 강렬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첫 방이니까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데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겠는데 여기는 진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온갖 걸로 다 해봤거든요. 막 휴대폰으로도 막 이렇게 해보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파트를 갑시다 갑시다 잘 갑시다 파이팅 잘 하고 가볼게요. ダンサーの皆さんと初めてコラボした感想はいかがですか? 정말 가득 차고 너무 멋있고 일단 굉장히 전쟁터에 나온 것 같이 모든 걸 다 때려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안무가님 되게 익숙한 얼굴. 너무 아침이라. 안무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안무의 포인트는 뭘까요? 오. 모든 게 포인트예요. 진짜. 구성이나 안무나 뭐 손 동작이나 진짜 이번에 진짜 너무 다 완벽해서 저희가 추는 내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짱이에요 진짜. 가수분들과 댄서분들 잘 만나가지고 너네 아니면 누가 自画自賛するのもたまにはいいですよね. デビューして3年目にして初の正規アルバムをリリースし レベルアップした姿を見せたドリームキャッチャー。ドリームキャッチャーの独特なファンタジーストーリーは新しいコンセプトの中でも続いていきます。これから描かれていくドリームキャッチャーのストーリーにも期待が高まります。